안녕하세요. 찬양 맛집 네, 강찬 목사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성 보컬의 끝판왕 우리 바리톤 네, 오늘 홍성선 형제님이 함께 이 자리를 꽉 채워주고 있고요. 뭐 그냥 보이는 비주얼만이 아니라 목소리가 정말 꽉 찹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리톤 홍성선 형제입니다. 네, 홍성선. 네. 가슴을 울리는 네, 네. 너무 좋네요. 근데 보니까 별명이 털보 삼촌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털보 삼촌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부르시는 활동명을 본인이 네.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친숙하게 친근하게 성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수염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수염 관리 위해서.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이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이제 뭐 호주에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간증 가운데 또 한국에 오시게 되었고 최근에 또 모 기독교 방송에서 또 입상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찬양 사역을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이제 드리려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네. 오늘 찬양 맛집에 우리 성서 현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어 너무나 큰 기쁨이고요. 네. 우리 첫 곡으로 어떤 곡 일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네, 예,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이 담대하라라는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제가 이 곡을 송경민 목사님께서 은혜 행복에 네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페라의 그 길과 이제 하나님 차역 이제 찬양하는 오케이 거기까지 네. 야 우리 그러면 곡을 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의 스토리가 네. 있어 이 곡이 나왔구나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홍성선 네. 형제님의 간증이 담긴 담대하라 첫 곡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주께서
주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집에서 네. 이런 목소리를 진짜 처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딱 내시자마자 네. 대박, 다들 소리 대박이라고 네. 목소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놀랐다고 짱짱짱.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그 소리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저기 김정보 권사님께서 자연인이시라고. 아, 네. 자연인처럼 그냥 네. 정장보다 약간 한복을 입으셔도 아주 굉장히 아, 네. 나중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계량 한복으로 좀 한번 입어보려고. 네네. 네. 자, 우리 홍성상 형제님 우리 한 곡만 들었는데도 뭐 정말 그냥 느낌이 오시잖아요. 우리 한세대학교 졸업하시고 호주 멜버른 오페라 스튜디오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셨고 이탈리아 베르디 아카데미아 오페라 디플로마 또 이탈리아 아레나 아카데미아 합창지휘 디플로마 이탈리아 로마나 아카데미아 오페라 디플로마 네 이렇게 많이 읽기는 처음이네요. 네. 또 호주하고 또 국내에서 여러 대회에서 다 입상하셨고 대부분 우승하셨어요.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그리고 지금 전 이 한국 오기 전 전에는 호주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정규 1집 찬양 앨범, 그러니까 정규 2집 앨범이 나와 있고 찬양 앨범은 담대하라 또 2집 그 크로스오버 음반은 이제 시작이야 뉴 스타트로 해서 제가 듣기로 송솔나무 형제 네. 플로리스트 송솔나무 형제가 프로듀싱하고 또 송경미 형제가 편곡하고 작사 작곡 네. 네. 그리고 지금 불렀던 첫 곡이 뭐 누군가 또 검색해 보셨더라고요. 송경미 네. 목사의 네. 곡이라고 송경미 목사를 요즘 뭐 워낙 코로나 때 은혜하고 또 행복이란 찬양 때문에 네, 맞아요.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요즘에는 네 전화 통화도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저께는 아마 미국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LA에서 또 이렇게 은혜 행복에 대한 그런 또 곡들을 미국에서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곡을 이렇게 또 받으신 거예요? 사실 저 송경민 목사님은 전혀 원래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 컨택을 먼저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라라는 그 곡 때문에 제가 지선 전사님 부르신 곡 네네네 그 곡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왔고 이제 송경민 목사님한테 곡을 좀 이렇게 받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대전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왔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싱글 앨범 그냥 한 곡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삶의 간증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고민을 사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떤 고민이?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의 그 길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그 길을 놓고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성악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도 이제 찬양 사역자의 꿈을 안고서 성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21살 때. 이거 네. 빨리 시작한 건 아니네. 네, 그렇죠. 원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쭉 운동을 운동. 네. 아,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그 이따가 예.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씨름 역도. 네, 딱 보면 운동 선수처럼 생겼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되게 담대한 마음이 참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네.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묵상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앞길에 나가야 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아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의 그 찬양의 첫 가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기르신다. 네. 그렇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담대하라라는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곡이네요. 진짜 어떻게 네. 홍성서 형제에게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네. 평생 또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또 살아야 되는 또 그런 또 가사가 실은 곡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발표된 거죠, 이 찬양이? 이게 2020년도 6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코로나로 쉽지 않을 때 네. 이 곡을 이렇게 접하신 분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분들께서. 많이 못 부르셨잖아요. 코로나 때 사실 전혀 거의 못 했죠. 그렇죠. 이 좋은 곡을 네. 많이 부르셨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렇게 보니까 1년 반 동안 전신 마취를 4번 하고 이력이 운동가였다가 성악가였다가 또 요리사였다가 청소 매니저 하다가 다시 성악가가 성악으로 네. 많은 삶을 살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아, 스토리가 처음에 운동.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 인생의 전부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힘쓰는 운동 같은데 몸으로 봤었는데.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선천적으로 조금 튼튼하게 좀 태어난 게. 저랑 네. 비슷하네요. 네. 저 딱 봐도 벌써 어깨가 벌어지고 뼈 마디가 네. 이렇게 막 정말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성악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왕자도 있었고 와, 몸이 네. 되게 좋았었었어요. 네. 그때 네. 보고 싶 그때를 네. 보고 싶네요. 지금은 좀 이렇게 됐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제 인생의 전부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쭉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지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준비를 했었을 때 원래는 경호원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시험 보려고 했었을 때가 경호학과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혹시 뭐 무술 단춘도 여러 개예요? 네네 무술도 많이 했었죠. 뭐 했어요? 저는 이제 합기도도 했었고 몇 단? 저 총 합치면 8단 됩니다. 와. 네. 같이 다녀야겠다. 네, 보디가드. 원래 네. 보디가드가 되고 싶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키가 조금 안 크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회체육학과로 그렇게 수원대학교를 그렇게 가긴 했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래는 대학교 갈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원래 검도 도장을 차리고 싶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안 가고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검도 도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꽁냥꽁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를 지원서를 저 몰래 넣으신 거예요. 어디에요? 수원대학교에. 네네 사회체육학과를 몰래 그렇게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내 운동을 계속 이렇게 했었었고 그렇게 했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부등부 고등부 이제 청년부 다 이제 회장을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응답 받았을 때 이제 찬양 선교사의 꿈을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악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하셨었죠. 교회에서 원래 성악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여 잘 모르죠.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다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음치박치였거든요, 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 정말 음치박치였는데 저는 그래서 악보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 선교사에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서 저희 선생님 입시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악을 되게 그러면 사회체육학과로 대학을 이미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아니 아예 학교도 안 가죠. 입학을 했는데 입학만 하고 네, 학교를 안 가고 완전히 이제 네,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에다 마음을 주셔서 네 그냥 아예 그냥 재수로 그냥 바로 돌려 그냥 찬양 사역하겠다고 성악을
다시 준비해서.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 네.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치, 몇 년씩 예고 막 나오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나와서 네. 거의 3개월가량 준비해갖고 들어간 거였는데. 네. 타고났네. 타고난 게 아니고 음치박치로. 예, 맞아요.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 흉내 많이 내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흉내도 많이 내고.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감창 목사님 만났대요. 제가 연기 잘하신다. 그렇게 그런 흉내도 많이 내고 선생님 얘좀 시켜 하면서 막 이런 흉내도 많이 내면서 되게 변성기를 되게 잘 지나왔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정말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뭐 F도 많이 나오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나는 음악의 길이 아니다. 그때가 성악과였고 네 성악과 네, 들어가서 이제 하고서 나는 이제 음악을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했어요. 건축회사에 네. 저희 삼촌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음악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가르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권으로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네. 호주를요? 네네. 호주를 그렇게 간 호주를 그렇게 간 거예요.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진짜 학원 그렇게, 네. 한국에서 학원 다녀도 되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진짜 열혈단신으로 그때 만 25살 때 모험심도 많고 도전정신이 네, 많네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호주를 딱 갔죠. 아예 음악 다 그만두고 한국 사람도 없는 시골 마을에 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이 9명인가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머리 삭발하고 예. 딱 보기에 정말 유도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호주에서 이제 첫 삶을 시작을 했죠. 네. 아 그리고 그냥 호주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영어 공부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호주에 왔으니까 조금 내가 호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더 관심이 노래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요리학교를 들어갑니다. 제가 예, 요리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요리 공부를 해요. 무슨 요리 잘하세요? 호텔 저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우와. 다 합니다. 와 준비된 사람이네. 네 요리도 네. 하고 청소도 잘. 이런 우리 네. 저기 신부대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학과에 들어가면서 이제 셰프로 일을 시작을 일까지 했죠.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셰프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청소 잡을 그렇게 하면서 거의 사람을 거의 안 만나다시피 몇 년 동안 그러면 이렇게 청소 일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고요. 셰프로는 3년을 일을 했고 집안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할 일이 없겠는데 여기 보니까 바닥에 먼지들이 제가 눈에 자꾸 이렇게 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8년 네. 했으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 프로페셔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커머셜 그러니까 다 모든 가정집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장, 커머셜, 빌딩, 아파트 뭐 다 맡아서 다 했었으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가 그럼 그렇게 거의 뭐 10년 거의 10여 년? 네,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성악을 네, 대학교 때 포기했던 성악을 네.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그럼 몇 년도예요? 그게 거의 2011년 지나오면서 네. 이제 그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위빙이라는 호주의 되게 전설적인 테너 선생님이세요. 네.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게 저희 한인 행사에서 이렇게 노래할 기회가 있어갖고 노래를 했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너는 전 세계 1% 안에 드는 1% 안에 드는 목소리다. 와. 왜 노래를 안 하느냐? 야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 설마 그렇지. 수강생 만들려고 일부러 말씀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아니야? 그런 줄 알고 그래서 1%? 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1% 안에 드는 목소리인데 노래를 너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해야 된다. 야. 그렇게 저한테 계속 용기를 되게 북돋아 주셨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랑 다시 노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보통 테너시면 테너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테너인데 바리톤으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테너로 들어갔어요. 테너셨어요? 네.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바리톤으로 제2의 변성기로 네. 제2의 변성기로 그렇게 바리톤으로 바뀌어 갖고 네.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바리톤이 됐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호주에서 오페라 가수 활동하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호주에서 어쨌든 이 그 정말 좀 뭐랄까 앞날이 창창한 그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을 물론 처음에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지만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어느 한 분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굉장히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전혀 없으셨는데 제가 그 예전에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곡을 알죠. 네. 네네, 그 곡을 박정호 장로님의 네네네 네. 그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 곡을 들으시고서 다시 이제 새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잠깐 한 소절만 한번 불러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아 좋다. 거기 딱 거기까지만 네, 네. 아니 보통 클래식 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같은 소리 그 밸런스로 네. 쭉 부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굉장히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네. 클래식인데도 네. 진짜 이 곡 듣고 살아날 만하네요. 네 네. 그러셔 갖고서 그분께서 제가 이제 저의 자료를 찾는데 한국에 없으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유튜브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없다가 그 곡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들였고 아 이분이 이제 내가 한국에 오면 이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제가 한국에 이제 찬양 독창회를 했을 때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뭐 이제 저의 삶을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선생님 이제 찬양 사역 하시는데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정말 네. 성상제 많이 사랑하시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본인에 대한 달란트라든가 그 비전이나 네. 사명을 하나님이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알게 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곡이 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네. 이 곡도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일단은 곡을 듣고 곡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 예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누군가가 그냥 홍성선 형제가 초청해서 해주는 네. 요리를 먹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아니면 뭐 한 가정만을 위해서 이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홍성선 형제가 그냥 뭐 1부터 10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아, 저 유튜브에 한번 그렇게 네. 해봐야겠네요. 대신 좀 네. 비싸죠. 한 천만 원 줘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아니, 농담이고 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아, 네. 이 곡에 대한 설명 다시 해주세요. 네. 네, 사실 그 이제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찬양 사역자의 길 자체가 굉장히 좁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아, 근데 많이 알아주시죠. 네.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도 아유 네. 힘든 일 하죠. 좁은 네. 길 하죠.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 네. 정작 도움은 안 주세요. 정작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찬양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재능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겸손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네. 많이 아시고 아, 힘드시죠 얘기하는데 정작 무슨 뭐 사역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인지도가 네.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네, 좀 알만한 어떤 프로필이 있어야 있고,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네. 아,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사명자라면 내가 잘 몰라도 부족해도 그래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좀 있죠. 제가 네. 갑자기 흥분해서 휴지 좀 주면 네, 눈물 네. 흘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라는 그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라는 그 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페라 가수 하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사실. 그쵸,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직업이고. 근데 그런 그거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컸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길을 한다고 이렇게 딱 놓고 그 길로 가니까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냥 살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느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오페라 가수도 하고 찬양도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을 네.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욕심이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이 길도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에서 많은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 찬양의 길만 이렇게 발을 살짝 이렇게 제 짧은 다리로 이렇게 살짝 걸치고 예, 그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 비교, 그러면 비교가 네, 되죠, 네, 비교가 많이 네. 되고 그리고 페이도 많이 아, 틀리고 저랑 같은 네. 마음이었네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이제 송경민 목사님이랑 그런 은혜를 나눴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였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뭐 그 일반 대회도 나왔고 상도 타고 네. 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찬양 사역으로 헌신하면서 아예 그냥 뭐 OST를 부른 적도 있지만 다 끊어버렸거든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자리가 됐든 찬양해다 넌 크리스찬 앞에서도 네. 근데 이게 10년이 넘어가 거의 20년쯤 되어 오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부를 수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나는 넌 크리스찬 앞에서도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 사역자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내가 넌 크리스찬을 만나려면
넝크샨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그런 무대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생각으로 이쪽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쪽에도 활동한다기보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쪽 노래도 부를 수 있겠다는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형제도 어쨌든 오페라 활동으로 또 뭐 거의 탑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내가 찬양 사역으로 그 마음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그건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 내가 넝크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뭔가 이렇게 선을 긋고 벽을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오페라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오페라를 부르는 그래서 넝크샨 만나는 거고 물론 찬양의 자리에서는 100% 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로 만나는 거고 그런 브릿지가 돼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 사역자로 이제 좀 강타려고. 그래서 문화 요리 사역자, 문화 요리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가요도 사실 올리기도 하고 근데 가요인데 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곡.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많이 나눠놓긴 했지만 그 가요 밑에 찬양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아 가요 듣다 되게 지혜롭네요. 네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조금 이 사람이 그 노래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묻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홍성선이라는 사람의 목소리 듣고 되게 감동이 되었는데 저렇게 귀한 목소리를 갖게 된 저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배경이 뭘까? 아 찬양을 듣다 보니까 아, 교회 다니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으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재신 형제님 혹시 아신 분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아, 그 뭐지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그 강내호 형제님 집회 거기 알죠. 갔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만나셨던 저도 8월 달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아, 가시는구나. 미혼이시라고. 미혼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그 성악 진짜 그 호주에서 정말 그 최고의 그 테너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안목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자국민도 아니고 그렇죠.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을 갖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성악 끝까지 하시고 그리고 요리도 계속 하세요. 요리는 집에서 제가 좀 블로그 활동도 하는데 거기서 가끔 제가 요리한 거 올려놓기도 합니다. 유튜브로도 요리하면서 성악하는 거 이렇게 편하게 눈요기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 나눴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해 보이시지만 사실 몸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아직도 치료 중에 있으신데 1년 반 동안 전신 마취를 4번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호주에서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맹장염인 줄 알고 응급실로 이제 갔더니 이거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큰일 난다. 그래갖고 수술실을 이제 혼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45분이면 끝난다는 그 수술이 5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맹장염도 아니었고 그냥 생맹장을 그냥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그 뭐야 이제 맹장도 보통 사람들보다 1.5배나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맹장이 대장 끝에 가운데 달려 있는데 그게 약간 끝쪽에 옆쪽에 옆구리 쪽에 붙어 있어서 그거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간도 확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쓸개 있는 쪽이랑 이제 그래서 원인 모를 이렇게 뭔가 생겼는데 병원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한국을 들어왔죠. 그런 과정에서 들어왔는데 또 한국에서 또 안타깝게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네. 치료차 왔는데 사고를 네. 또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허리 척추 골절이 이제 뼈가 깨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손 인대도 두 개나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허리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재수술까지 또 해서 그렇게 수술을 네 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그 잘못 수술한 거는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네네.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다른 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거를 그 수술을 하느냐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앉아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제가 조금씩 움직이는 이유가 이렇게 힘드니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천추 그 신경이 있는 데가 제가 좀 손상을 입어갖고 좀 앉아 있는 게 조금 힘들어서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움직거리더라도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껄렁껄렁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을 좀 조심스러운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 성사형제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몸에 어떤 가시를 주신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네. 어떤 사역할 수 있도록 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네. 수밖에 없게끔 네.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많이 우리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성사형 우리 홍성도 형제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금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안 좋아갖고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아 연구장에 네, 판정을 네. 받아갖고 뭐 그렇다고 못 걷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네. 어쨌든 이게 네, 잘 걸어 다닙니다. 네, 하나님의 네. 은혜로 네. 그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신 것이 그게 귀한 간증이고 네, 네. 소망 없는 사람들의 큰 희망으로 그냥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네. 증명해내는 홍성선. 네. 진짜 삶으로 아. 가슴을 울리는 네. 아까 털을 보고 가슴이 울렸다고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이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저는 성악이라 가지고 저랑 뭐 좀 거리감도 있고 좀 잘 안 네. 맞을까 생각 싶었는데 네. 듣기에도 너무 편하고 아까 우리 또 좀 이따 듀엣 부르겠지만 네. 같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저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네. 자리가 있었으면 네. 또 키도 또 비슷하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다음 곡 설명해 주시고. 사실 원래 그 다음 곡이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으로 지금 제가 순서를 괜찮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호주에서 수술을 했을 당시에 갑작스럽게 호흡 정지가 두 번이나 온 거예요. 아. 네네 가족도 안 계셨잖아요. 네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5시간이 왜 걸렸냐 했더니 제가 수술을 하는 도중에 호흡정지가 와서 저를 갑자기 갑작스럽게 마취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성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그 수술 때 그 마취를 풀었을 때 목이 터져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그렇게 예, 그렇게 불렀었다고 해요.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호흡 정지가 오는 그 과정에서 다시 깨어나고 또 마취를 하고 또 다시 깨우는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정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불렀다라는 게 사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저를 살리신 거잖아요. 살려주셨네. 네네. 진짜. 그러니까 이 Amazing Grace라는 곡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아, 진짜 죽다가 살아난 그런 느낌이 네. 네요. Amazing Grace. 네. 우리 홍성서 형제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sound. This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더 새롭게 늘 정말 많이 알려진 찬송가인데 새롭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홍성선 형제가 새롭게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홍성선이라고 했는데 넌 크리스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바리톤 홍성선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살아나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그 마취로 전신 마취하고 큰 대수술이잖아요. 사실은 네. 살을 찢고 배를 찢은 건데 그 상태에서 호흡 정지가 와서 마취를 깨우고 네.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메이징 그리스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그냥 오열하면서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마취 네. 사실 마취 깨어나도 기억이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깨어나 의식은 깨어났지만 네네. 사실은 네네. 기억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억은 없는데 혹시
수술실에서 뭐 녹화 장비로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딱 보여주시고 간증하시고 찬양하시면. 네,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오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빵빵하게 엄청 이렇게 부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깨어난 그 후에도 계속 몰핀을 맞았거든요. 고통이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막 몸이 막 붕붕붕붕 뜰 정도로 막 너무 아팠거든요. 그쵸.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참 그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 Amazing Grace라는 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고통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평생 잊지 마세요. 네, 그 고통을. 네.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들이 의인을 위해서 죽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네. 죄인을 위해서. 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을 참아내시게끔 그 자리에 던지셨는데 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네. 정말 큰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네. 값없이 주신 은혜. 아멘. 아멘. 네.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많이 불러주세요. Amazing Grace. 네. 너무 네. 은혜가 너무 임팩트가 이 너무나 사실은 대중 넌 크리스천도 잘 아는 대중적인 네, 찬송가인데. 특별한 은혜가 있네요. 홍성 형제가 부르는 이게 또 음반에 실려 있죠, 그죠? 네, 네, 음반에 실렸습니다. 1집에, 2집에 실렸어요. 아, 2집에, 네, 네. 2집이 아까 크로스오버 찬. 네, 그 크로스오버 곡이긴 한데 저희 송솔남 선생님 얘기를 했었을 때 Amazing Grace로 시작해서 Amazing Grace로 끝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시작. 아니, 그러니까 첫 1번 1번이 My Amazing Grace예요. 제목이. 아. 네, 그거는 멜로디는 이제, 다른 거고. 네, 멜로디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장발장의 그 뮤지컬에 나오는 그 짧은 장발장 느낌도 있고 약간 바울 베드로 느낌도 있고. 네. 네. 바울처럼. 네. 네, 그 장발장의 느낌과 그 혼자 그 가졌던 그 Amazing Grace가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 Amazing Grace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늦게 됐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우리 한 곡 같이 듀엣 한 곡 네. 어떨까요?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떤 찬양할까요? 우리 거룩거룩거룩 거룩거룩 네. 네, 그래요.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거룩거룩거룩 우리 찬양 맛집 최초로 우리 클래식과 우리 CCM의 만남. 네, 앞으로 이것이 또 첫 단추가 돼가지고 네, 네 귀한 사역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그렇게 우리 찬양 맛집 가족분들 그런 자리로. 초청해 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기 아름다운 반응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할렐루야 아멘 반응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보다. 목소리와 함께 찬양은 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네. 아, 가슴이 그냥 막 네. 그 폭발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슴을 예. 울렸나요?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우리 두 분의 콜라보가 너무 멋지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연님께서 열린 음악회 연말 특집 온 감동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딱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네. 한 건데.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한 형제로 늘 함께했던 것처럼 네. 네, 너무 좋네요. 아멘. 우리 이무현 목사님 오늘 왜들 이러시나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 찬양 혼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편곡이 너무 좋네요. 네, 이 곡 편곡해주신 분이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그 디즈니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번에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곡 그게 유작이 됐죠. 그러시구나. 네네. 아, 미국에서 그럼 작업하신 거예요? 미국? 네네네. 아 연주 자체도? 네네. 아, 음반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정말 많이 쓰셨죠. 여러분 손솔랑 선생님께서도 많이 네, 신경 쓰시고. 사실 우리가 귀한 음반이 있어도 사실 접할 기회가 또 소식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잊혀진 네.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오늘 들으셨으니까 홍성선 네, 네. 찾으셔서 음반을 꼭 다 들어보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성사연제 꼭 함께 할게요. 진짜 네,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약속해. 느낌이 그냥 저희 친한 형 동생 야, 누가 동생일까요?
다 아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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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희친의 형 동생으로. 자, 네. 우리 그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네. 네. 그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그 곡인데 네. 그 이제 아까 Amazing Grace와 사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어떤 이유가 없으시고 아, 네. 정말 네. 그저 죄인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이 곡을 제가 이렇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작곡자분을 계속 네. 찾았어요. 몇 년 동안 찾았는데 CCM 팀에 4U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네. 남성 둘, 여성 둘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요즘 제 네. 같은 고등학교 네. 1년 선배셨기 때문에 또 네. 중창단.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곡이 유튜브에 올라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배경으로 나왔던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예수님께서 눈물의 그 눈물 방울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 바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네.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그건 제 거의 십자가 찬양에도 그 마지막 장면이 네. 그 장면이 아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네. 왜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로 사실은 네, 모든 찬양사할 때 사실은 뭐 그냥 사실 많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눈물 떨어지는 그 장면이 꼭 저 때문에 꼭 그러신 그 마음이 너무 컸어 갖고 그래서 그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찬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네. 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뭐 혹시 네. 사실 또 발표가 오래된 찬양이라 갖고 네. 우리 강현이 자매가 네, 사실은 맞습니다. 불렀고요. 네. 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네.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이 가사 내용인데요. 아, 네. 네. 네 우리 홍성성 형제님의 네. 은혜의 보이스로 우리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
자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네.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 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이제 이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가 그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견뎌내셨구나. 그렇다면 저도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좀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게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기도했던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몇 년 뒤에 제가 찬양 사역자로 살게 되었거든요. 아, 네. 우리 전우수님이 러시아에 계시나 봐요. 우리 러시아 목사, 연애주에 초대하고 싶던 네,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네. 저 중고등학교 때 저를 네. 교육해 주셨던 우리 아이고, 목사님 와.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그럼 지금 러시아에서 네 지금 거네요? 러시아에서 오신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코스타로 모스크바 한번 가서 네. 귀가 떨어지는 추위를 경험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귀한 네. 곳에 계시네요. 사실 지금 쉽지 않은 또 시간 가운데 있는데 네 진짜 꼭 가셔야겠어요. 네 정말 귀한 네. 목소리. 목사님 불러주십시오. 네. 정말 천국을 소개하는 목소리. 네. 혹시 우리 성서 형제는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뭐 아까 청소년부 청년부 때 계속 청년부 회장을 하셨다고. 네네. 그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사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방황하지 않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친구들이 다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었고 와. 또 학교 또 일진으로 이렇게 또 있었던 네. 또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네, 저랑 다른 세계에 사셨네요. 네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계기였고 어떤 곳에서 그 저는 이제 저희는 그때 수련회 당시에 성경 읽는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성경책만 읽는 와, 그런 네. 수련회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노멀하게 그런 하지 않았던 그런 수련회였잖아요. 성경책만 중고등부 그쵸? 수련회 특히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밤에 이제 집회를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집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주찬양 네네네 그 찬양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이
깨워졌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런 다 내용의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그 시간대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신앙이 이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덜 열정적으로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인격적으로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이 제가 호주에서 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밤에 제가 일을 계속 청소 일을 하게 되니까 낮에 사람들 사실 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교류가 그렇게 많이 없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우울증도 왔었고 그다음에 대인 기피증도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도 거의 뭐 하루 아예 한국말을 안 할 때도 있었고 예. 그럼 영어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영어도 영어도 그냥 조금 그냥 헬로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오다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힘듦을 이겨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주구장창 일만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다 치열하게. 보니까 네네. 그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찬양을 그렇게 듣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게 그때 그 중학교 때 그렇게 만난 것과 또 새롭게 다시 만났던 그 시기가 그때지 않을까. 한번 만나고 끝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놓지 않으시고 성소년제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 오셔서 계속 병원 체험 받으셨어요? 네, 계속 병원에만 계속 있었죠. 근데 진짜? 되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가 병원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도 어머니께서 또 병원에 또 입원을 제가 또 오늘 퇴원하고 또 잠깐 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왜 어머님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복막염이 오셨어 갖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 퍼지는 바람에 거의 한 달 반 가량을 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팔에 기부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머니 간호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있던 생활까지 이렇게 딱 따지니까 거의 한 8개월을 조금 넘게 병원 생활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또 그때 또 병원에서 또 그렇게 또 쉼을 또 누리고 그다음에 또 그 찬양 경연대회 그렇게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또 입상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환자분들도 또 여러 연령대 또 네. 여러 분야의 사람들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네네.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형님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2층에서 떨어지셨고 양 발을 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뭐 보시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양 발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해서 양 발을 다 기부스를 하고 혼자 이렇게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병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형님이랑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해질 기회도 있고 하면서 그 형님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휠체어를 똑같은 환자가 휠체어를 그렇게 네, 끌면서 네. 같이 이제 1층에도 내려갔다고 병원 전후네 병원에서 네. 만난 전후. 네. 근데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아프 군대 전후와 같이 또 같이 아픈 상황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친해지는 그 가운데서 그 형님께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하니까 형님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성설아 너가 교회를 나가면 자기가 내 가족을 데리고서 너 교회로 가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보고 교회 개척하라고. 교회 형님 저는 교회 개척은 힘들 것 같아요 형님. 그 형님 그냥 그분께서는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네, 그 신림동에 사시는 형님이시거든요. 네. 네.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저 형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형님은 계속 재활을 하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래도 안 좋은 마음은 없으신데 선택 교회 네.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혼자 나가는 게 좀 힘드니까 마음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잘 알게 된 분 네. 통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찬양교회인데 그거 할 때도 다 TV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네. 네. 되게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잡고, 저랑 잡고 정말 네. 기회가 되면 그분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 중이세요? 네. 계속 병원 치료 중이시고 계속 재활하고 계시고 네. 사실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 저도 병원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병원을 들렸다가 치료받고 그러고 왔거든요. 네, 아유, 많이 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고난과 고생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실 거고 네, 아멘. 아름다운 간증거리로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또 찬양 하나 듣고 싶어요. 어떤 찬양? 우리 좀 약간 신나는 좀 신난, 찬양. 네, We Are the Frontier라는 예, 예. 그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소리엘 소리엘 앨범의 네, 2009년도인가 10년도 네, 네, 그때 발표됐던 네. 곡이었는데 이게 Frontier라는 이 그 개척자. 네, 말이 개척자잖아요. 네. 사실 그 프랑스어 어원에서 따갖고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척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온 게 그 프론티어라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프론티어가 아니고 프론티어입니다, 여러분. 네. 네. 영어 발음. 네. 네. 프론티어는 네, 프론티어. 마치 프론트에 계신 분 네. 같아요. 프론티어. 호텔 프론트에 계신 네. 분. 아, 프론티어. 네, 그래서 네. 프론티어 그 곡을 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영혼 내 몸을 주께 올리니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여 날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혼에 예명하노니 이제 깨어나 주를 바라보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는 프론티어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변치 않는 생명 말씀 전하리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란 곳에서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내 영혼 내 몸을 주께 올리니 이제 깨어나 주를 바라보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는 프론티어 그 빛으로 세상에 나 변치 않는 생명 말씀처럼
개척자 우리 네. 아멘. 홍성선 네. 이제였습니다. 네. 어, 듣다 보니까 이게 모든 곡 혹시 이 성악 발성이 아니라 네네. 조금 편한 발성으로도 찬양할 수 있으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 같이 찬양할 때 아, 그럴 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 해요?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강한 용사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끔은 약간 그렇게 성대를 하셔도 네.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한방 타임 조금 전에 아마 보셨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오늘의 방송 소감 오한방 타임 우리 방송 소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 면서 은혜가 많으셨잖아요. 네, 우리 방송 소감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듀엣 한 곡 할게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네. 네 우리 좌은혜 사모님의 사모님. 네. 네, 곡 우리 양서배 목사님 가사하시고 네. 네. 우리 이 찬양 듀엣으로 한 곡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 나 걷네
길. 아멘. 아멘. 주님의 길 따라, 주님의 뜻 따라가는 우리 찬양 맡은 모든 식구를 놔주시길 우리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좀 풀어서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살짝 네.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네. 바로 이렇게 네. 어, 우리 오한방을 남겨 주셨는데요. 우리 골라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 우리 성사형제가 네. 선택해 주시면 아, 네. 이 선택된 글이 이제 우리 오늘 찬양 맞지 홍성선 편이 클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아. 맨 첫 화면에 써요. 그죠? 네. 자, 제가 읽어 드리면 네. 처음에 오원방으로 남겨주신 게 네. 오늘도 오늘도 멋지십니다는 앞에 설명이고 오원방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최수홍님 그리고 김종봉님 오원방 자연인에 반했고 찬양의 은혜에 반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임지연님 오원방 영혼 깊은 곳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또 우리 매구미님 일본에서 오한방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감동과 은혜의 홍성선님의 바리톤 찬양. 네, 우리 몽국 경주님, 네 우리 몽국의 몽골에서도. 아, 네. 몽골에서. 네. 무의식 중에도 찬양하고 생명 살리는 분들 만난 시간, 분을 만난 시간. 네. 어 오늘 특별히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아멘입니다. 뭐 어떤 혹시 딱 마음에 딱 왔는. 뭐 다 좋지만 네 너무 너무 다 좋은데 네. 우리 그 마지막에 네. 그 하셨던 아, 선교사님 몽국 네. 선교사님 네. 네. 네 무의식 중에도 찬양하고 생명 살리는 분을 만난 시간 네 네 아, 우리 방송 네 오늘 제 임팩트가 있어서 사실은 아, 네. 무의식 중에도 아, 네. 내가 무의식 중에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아 근데 야 무의식 네. 중에도 그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 어메이징 찬양을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마 네. 그 초술 때 계셨던 분들도 진짜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네, 몽국 경주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이제 홍성선 형제님을 만나고 싶으면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뭐 어떻게 뭐 사역 초청하고 싶어요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보면은 네 그냥 바리톤 홍성선 치시면 바리톤 홍성선 네, 깔끔하네. 그렇게 네, 네, 네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오고 네이버에 치셔도 네, 네 나옵니다. 네이버에 바리톤 그냥 홍성선 그냥 홍, 예 바리톤 홍성선 프로필 치시면 프로필 사진과 함께 네 프로필 사진과 아~ 함께 예 인물 네. 사전에 그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카톡은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서 네. 네, 카톡으로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여러분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엔데믹 가운데 정말 찬양의 자리가 많이 있고 사실 찬양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찬양의 가장 멈춰 있고 메말른 마음들을 제일 빨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는데 네. 우리 은혜로 가득한 홍성선 형제님 많이 초청해 주시고 많이 아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네. 채널 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리톤 홍성선. 네. 네. 오늘 찬양 맛집 어떠셨어요? 처음에 막 떨리신다고 말씀했는데. 아, 저 어제 밤부터 너무 떨려갖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유, 우리 강창 목사님 만난다는 네. 또 그 기쁨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이렇게 네. 감사한 시간이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저는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찬양할 때가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갖고 네. 저는 너무 감사했던 제 개인적으로 저는 네. 너무 감사했던 시간. 우리 홍성선 형제가 맨날 행복할 수 있도록 네. 1분 1초 행복할 수 있도록 찬양의 자리에 계속해서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아, 우리 몽골에서도 아. 합창단과 콜라보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아, 언제든지 아, 불러주십시오. 지금 몽골 가야지, 네. 러시아 가야지, 네, 일본에서 네 언제든지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어떤 곡 들으면서 네.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네. 이제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뭐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네. 찬양 맞지 함께하는 분들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 맞지 우리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아시는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